후에 온다면 아빠만 모시고 한번 오죠. 올 생각이 있어. 안녕하세요. 맛있는 소주 안주를 찾아다니는 맛사장입니다. 강원도 속초에 국산 콩으로 만든 순두부가 맛있는 곳이 있다 하여 방문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 식당은 풍자가 유튜브 또간집에서 맛있다고 극찬한 곳입니다. 메뉴는 순두부와 두부, 황태를 이용한 요리와 오징어 순대, 메밀 전병 등을 판매하였으며 다양한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게 세트 메뉴도 판매하였습니다. 기본 반찬으로는 고추장아찌, 콩자반, 황태포무침, 오징어 젓갈, 파래무침 등이 나왔습니다. 아침 6시입니다. 지금 세수도 못하고 나왔어요. 먹어볼까? 되게 일단은 비주얼은 되게 몽글몽글 느낌이야. 비주얼은 진짜 몽글몽글 느낌이네. 생각보다 맵지는 않고 생각보다 담백해. 그러니까 생각보다 얼큰하지 않고 더 담백한 느낌이야. 이게 아마 순두부를 직접 만들어서 그럴 거야. 우리가 시중에서 사 먹는 그냥 순두부랑 달라서. 빨개서 되게 매울 줄 알았는데 맵다기보다는 조금 담백한 느낌이야. 맛있어. 와, 나 이런 순두부 진짜 좋아하는 거 알지? 알지. 진짜 맛있겠다. 먹어볼까? 그릇에 담아서 간장에 해가지고 그래. 먹어봐요. 간장을 여기 적셔줘야 돼. 듬뿍. 좀 짜게 드시는 것 같은데, 이게? 아, 근데 이건 약간 이렇게 짭조름하게 먹어야 또 맛있는 거 알지? 새벽 10시부터 또 술이 들어간다. 맛있지? 진짜 맛있어. 고소하다, 되게. 그리고 감자향에 짭조름한 거 잘 어울려. 순두부는 담백하고 고소한 게 두부의 맛이 잘 느껴져 정말 맛있었습니다. 되게 고소하다. 진짜 고소해. 나도 하얀 순두부. 옛날에는 그냥 이런 무조건 순두부 하면 빨간 순두부였는데 언젠가부터 하얀 순두부가 더 좋아졌어. 맛있어, 직접 만든 거. 담백하고 진짜 고소하다. 밥도 맛있지? 밥도 되게 차이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오징어 젓갈은 뭐 오징어 젓갈. 내가 좋아하는 콩자반. 콩자반. 오징어 젓갈도 콩자반도 약간 되게 달달한 스타일. 아, 달달한 스타일? 난 좋아. 취향적이야. 맛있다. 맛있지? 근데 생각보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와. 생각보다 안 칼칼하고 약간 더 담백한 느낌이잖아. 그쵸. 빨간 국물이 담백한 느낌.
안 맛있다. 진짜 맛있다. 얼큰 순두부는 국물이 칼칼하고 맵기보다는 깔끔해서 정말 맛있었으며 순두부의 담백함이 잘 느껴져 참 좋았습니다. 반찬은 전체적으로 달달한 편이었으며 밥과 순두부와 같이 먹기에 참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다. 반찬도 깔끔하고 되게 깔끔하다. 비지 먹어봐. 비지 맛있어. 나 비지 되게 좋아해. 비지는 밥이랑 되게 같이 해서. 맛있지? 엄청 고소해. 그치? 누구보다 더 고소해. 나는 이 비지의 텁텁한 식감이 너무 좋아. 아~ 이 맛으로 먹는 거야. 아, 아니, 그래? 모르지? 어, 몰랐어. 비지가 진짜 맛있네. 아, 진짜? 비지장. 이렇게 맛있어? 짭조름하게 해. 옆에도 먹어봐. 밥에 비벼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 아, 그래? 먹어볼까? 진짜 고소해. 어, 한번 먹어보지 마. 목소리가 떨려. 실질적으로 이렇게 비지를 먹는 게 처음이야. 고소하지? 맛있지? 응, 맛있다. 밥이, 밥의 찰짐과 여보가 얘기한 비지의 텁텁함이 잘 어울려. 맛있어. 이 순두부 그냥 먹어도 맛있어. 아우, 진짜 고소해. 아, 진짜 맛있다. 그치? 밥 말아 먹어볼까? 응, 밥 말아가지고 먹어봐. 밥 말아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말아서 순두부랑 같이 먹을까? 진짜 맛있다. 나는 이거 간장. 간장. 순두부에 넣고. 밥이랑 흰 순두부랑 먹어도 되게 맛있겠다. 진짜 부모님 모시고 나도 좋을 것 같은 게 이 부담스럽지 않잖아. 어, 그치. 아침 먹고 부담스럽지. 아침 식사도 진짜 제격인 것 같아. 부모님 모시고 와서. 어, 맞다, 맞다. 아침 식사로 제격인 것 같아, 내가 봐도. 근데 원래 맛있는 거 먹으면 부모님 생각나는 법이잖아. 가격만 보면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기성품 순두부가 아닌 직접 만든 순두부라 가격도 참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속초 현지인이 추천한 순두부 맛집 송정희 어머니 순두부를 다녀왔습니다. 직접 만든 반찬은 정갈하니 참 맛있었으며 대표 메뉴인 순두부는 정말 담백하고 고소해 진짜 맛있었습니다. 얼큰 순두부는 보기와 다르게 자극적인 얼큰함보다는 깔끔해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속초에서 백반 스타일의 식당을 찾는다면 정말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